이준석 의원. 지금 의원인가요? 몰라. 아무튼 누군지 아시죠? 어 알아. 저기 국민의힘 당대표도 했잖아. 예. 네.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다시 합쳐져서 총선을 할 것인지. 합쳐? 나가면 도고다이로 혼자 나가겠지. 둘이 궁합이 안 맞아? 아니 궁합이 맞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뭐 남자들끼리 궁합도 물론 4대가 맞아야 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그 친구가 한때는 뭐 박근혜 남자였고 또 한때는 윤석열의 또 뭐 이렇게 뭐 근데 그것도 뭐 갈아탔다기보다는 그래도 내나 같은 정권이었으니까 같은 당이었으니까 근데 이준석이란 친구는 이렇게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거든. 그러면 이 친구가 자존심을 갖다가 세우면서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하고 합을 같이 손을 잡는다. 내가 봤을 땐 이 친구는 젊은 친구기도 하지만 자존심 하나고 강하기 때문에 지가 고개를 숙이지는 않을 거야. 그럼 반대로 나라님을 하고 계시는 윤 대통령이 이 친구한테 고개를 숙일까? 그거는 서로들 강하긴 사람들끼리는 서로 붙어보려고 하지 숙이지는 않을 거고. 글쎄 내가 봤을 땐 독고다이로 따로 나오면 나왔지 윤 대통령하고 합을 이뤄서 국민의힘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. 대통령하고는 합은 한 이루지 않을 것 같아. 서로 막 합쳐지거나 막 이런 건 없다? 견훤지간이야. 견훤지간. 그게 뭔 말이에요? 개와 원숭이라는 거지. 싸워지 잘 붙어있잖아. 누가 개예요? 잘 무는 건 누구야? 잘 물게 생긴 사람이 개겠지. 머리 좋은 건 뭐야? 개보다 똑똑한 게 누구야? 원숭이. 그렇지. 그건 누구겠어. 일단은 알겠습니다. 아니 이준석 근데 나와서 이준석 그분이 좀 잘 될 수 있을까요? 근데 나온다면은 국회의원 같은 거 당선 확률은 굉장히 높지. 그 저는 그분 괜찮아.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걸 많은데 너무 4차원이란 표현은 그렇고 공감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공감한 거를 여론을 합하고 지론을 합하고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좀 앞서가는 거지. 좀이 아니라 많이 앞서가.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야.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간혹 이렇게 이슈되고 뭐 용해인이나 뭐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는 아직까지도 50대 후반, 60대, 70대 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.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튀는 거지. 획기적인 방안이나 획기적인 정책을 갖고 나오는 건 좋은데 좀 너무 많이 없어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.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또 한때는 독선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만 내린다면 근데 그거는 타고난 성품이니까 변하지 않고 그 친구도 세월이 약이겠지. 근데 풍파가 정말 많을 친구야.